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차로를 잘 달리고 있었는데요. 2차로에 거의 서 있던 차가 갑자기 쑥 들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먼 거리에서 들어오면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아서 피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튀어들어오면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돌박차 2차로를 가다가 앞에 차들이 느리게 하니까 1차로를 변경했습니다. 1차로 잘 가고 있는데요. 2차로 차들이 안 가네요. 안 가네요. 안 가네요. 어서 깜빡이 차 보이는데 아이고. 상대차가 거의 멈췄던 상태에서 깜빡이 들어오는데 그 차가 보일 때 그 차의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상대차가 들어오는 게요. 여기서는 아직 안 보이고요. 여기서 요 차 지나면서 요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2, 3m, 12m 될까요? 풀박차가 시속 한 5, 60km 달리고 있었으면 못 피하죠. 저 차가 계속 달리면서 들어왔으면 그 차도 앞으로 가고 풀박차 브레이크 살짝 잡아주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서있던 차가 쑥 들어오면 속도 차이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풀박차는 거기서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번 사고는 난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 나한테 또다시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못 피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0입니다. 라는 입장이고요. 상대편 보험사는 100대0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사고 원래 서 있다가 출발했을 때 80대20, 70대30 정도 보는데요.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속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70대30입니다. 들어온 차가 70, 블박차 30입니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처럼 서있던 차가 깜빡이면서 들어오면서 직진한 차랑 부딪히는 사고 많이 일어나요. 예컨대 1차로에 좌회전할 차들이 쭉 서 있었습니다. 근데 좌회전하려고 서있던 차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 여기서 좌회전 안 해. 나 직진 가다가 저기서 다음에서 좌회전할 거야. 그러면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쭉 줄 서 있다가 오른쪽 깜빡이 쑥 나오면서 뒤오는 차랑 부딪히는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만일 이번 사고가 1차로와 2차로가 서로 가는 길이 달랐다. 1차로는 직진하고 2차로는 우회전할 차로라든가 또는 1차로는 저 앞에서 좌회전할 차고 2차로는 직진인데 앞에 신호에 걸려 있어서 서 있던 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가 갑자기 쑥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는 몇 대 몇일까요? 신호 대기하면서 줄지어 서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설령 그 차가 깜빡이를 켰다 하더라도 서 있던 차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달리는 차가 깜빡이 킨 차에 대해서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아갖고 그건 아니죠. 달리자는 그냥 달리면 되는 거고 들어올 차가 없을 때 또는 차가 아주 멀리 있을 때 안전할 때 들어와야 되죠. 따라서 신호 대기하면서 쭉 서 있던 차 중에 한 대가 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비록 그 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에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블박차 운전자 말처럼 아니 서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100대0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상대차 2차로 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요. 2차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왜 막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뭔가 있죠?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이게 공사 중이라는 것 같아요. 속도를 줄여라. 그리고 2차로 차들이 막히고 1차로로 변경이 가는데 차들이 왜 안 가지?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이거 표지판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공사죠. 또 여기 경광봉 저거 왜 흔드나요? 뭔가 번쩍번쩍하면서 경광등이 움직이면은 불이 번쩍거리면 일단 속도를 줄여야 돼요. 거기 뭔가가 있다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후레쉬 갖고 경광봉 막 이러면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뭐가 있구나. 속도를 줄였었는데 블박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가려다가 상대차 여기서 나오면서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옆에 공사 중이었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2차로가 막혀 있었고요. 막혀 있는 곳에 섰다가 1차로에 블박차 오는 건
살폈어야 되는데 살피지 못하고 들어오다가 불박상 속도 줄이지 못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공사 구간 지날 때 2차로는 막혀 있고 1차로는 뻥 뚫려 있다. 나 혼자 그냥 나 홀로 달리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빨간불이 여기서 경광봉이 번쩍번쩍 이거 뭔가요? 속도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 저 앞에서 30km 줄여서 가라고 속도 제한 표시판이 있었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광봉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속도를 30km 줄였으면 상대차가 나올 때 상대차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정도면은 내가 속도를 30km로 줄였으면 피할 수 있었어야 돼요. 이번 사고 일반 도로였다면 과속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사 구간이란 특성 때문에 속도를 줄였어야죠. 그러지 못한 점,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습니다. 섰다가 나오는 차가 뒤를 살피고 안전할 때 나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사 구간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한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고요. 이번 사고는 쑥 튀어나온 상대차 80, 블박차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로 변경할 때 제일 먼저 방향지시등 켜야 되죠. 깜빡이 켜고 그리고 직접 후사경 또는 고개를 돌려서 차가 안 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두 개 차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쭉 가면 되나요? 안 됩니다. 한 칸 가서 또 앞으로 쭉 가다 또 한 칸 가야 되는데요. 가끔 대각선을 한꺼번에 들어온 차가 있습니다. 그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블박차는 잘 달리고 있습니다. 시속 제한속도 70km 도로에서 아이고 갑자기 달려드는 택시를 피하면서 핸들 틀다가 인도턱을 부딪힌 사고였는데요. 자칫 잘못했으면 옆에 버스 승강장에 서있던 사람, 그 사람 충격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택시 들어오죠. 오른쪽에 사람이 있죠. 사람 봤을까요? 얼른 핸들 틀었는데 택시랑 부딪히면서 앞으로 밀리면서 부딪혔는데요. 앞에 인도턱까지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내 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앞에 신호등 보세요. 신호등 녹색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죠. 라고 하는데 택시에서는 아이 100대 0이 어딨어요. 이거 원래 70대 30인데 우리가 양보해 줄게요. 70대 10이에요. 그리고요 택시 운전자 나도 다쳤어요. 나 치료비 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택시 운전자가 나도 다쳤으니까 치료비 대달라 하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경우를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도적적 반대할 때 반자, 그 다음에 들하자, 곤장장자 그래갖고 도적이 맞아야 되는 도적이 곤장을 들고 때리려고 한다는 걸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아니 자기 때문에 이러는 사고인데 자기 다친 거 치료비 대달라? 아 이거는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대 10이 나오면 당신도 10 잘못했잖아. 10% 잘못했으니까 치료비 대줘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블박차 운전자에게 10% 잘못이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고 있죠. 제일 바깥 차로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차로 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차로 있던 택시가 들어오는데 처음엔 안 보였어요. 지금 들어오잖아요. 지금. 택시가 저 상황에서는 4차로까지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할 때 바로 빵 합니다. 빵. 엄청 빨리 반응했어요.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아서 과연 멈출 수 있었을까요? 이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입니다. 시속 70km로 달릴 때
30m 앞에서 들어오는 차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차가 돌아서 앞으로 쭉 가주면은 브레이크 잡아서 내가 속도 줄어들고 그차 앞으로 빠지고 되는데, 근데 그 차가 가로막으면 못 피하죠. 시속 60km로 달릴 때에도 30m가 갖고 부족합니다. 시속 70일 때는 40m 정도는 필요하지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 차를 들이받아야 될까요? 들이받았으면 몇대 몇인가요? 들이받았으면 몇대 몇인가요? 들이받았으면 도저히 정지거리가 안 되니까 100대 0이어야 되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피하면서 그 차랑 부딪히는 것보다는 두차 망가진 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두차 운전자 다치는 것도 적어졌죠. 피한 게 잘못일까요?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 겨우 피한 것도 역시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꼬투리 잡힐 게 있어요. 이곳 제한속도 시속 70km인데 빨라 보인다. 블박차 속도가 얼마나 돼 보일까요? 다른 차들은 저 앞에 신호등에 속도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띵띵띵띵띵띵띵띵 속도 감시 카메라에 주의하세요. 이 소리를 듣고 브레이크를 살 잡아서 보통 감시 카메라에 있으면은 제한 속도보다 오히려 조금 더 느린 속도로 가죠. 시속 70이면 한65 정도로 가죠. 다른 차들이 한 65, 한 70이라 칠때 블박차가 조금 더 빨라 보입니다. 하지만 블박차 운전자 주장은 80은 절대 안 넘었다는 거예요. 80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제한 속도 시속 70km 도로에서 시속 80km로 간게 잘못일까요? 이럴 때는 상대차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블박차의 거리가 몇 메터냐? 그 거리를 볼때 시속 70을 지켰으면 피할 수 있었겠느냐? 못 피하죠. 70으로 가도 못 피하고 80으로 가도 못 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남는 게 있는데요. 시속 70이었으면 충격이 이 정도였는데 시속 80이 정도다. 그렇다 그러면 결과가 더 커진 점에 대해서 일부 잘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결과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없어요. 시속 70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의 속도가 조금 빨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블박차의 과실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갑자기 대각선으로 달려들어온 택시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에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되죠. 1차로, 2차로가 있을 때는 2차로로 우회전해야 됩니다. 1차로 가고 싶으면 2차로 들어갔다가 쭉 가서 왼쪽 깜빡이 켜고 다시 1차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끔 한꺼번에 쑥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정상대로 잘 가고 있죠. 택시가 2차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아이쿠. 아이쿠, 아이짜, 이거는 욕이 나오죠. 그래도 욕을 참으시네요. 이번 사고는요, 택시가 우회전하는 듯이 하다가 갑자기 이거는 완전히 불법 유턴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택시는 나는 불법 유턴이 아니고요. 저는 우회전해서 1차로 차로 변경 중에 사고였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내가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서 잘 가고 있는데 2차로 들어오던 차가 갑자기 1차로까지 가로막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불법 유턴이든 아니든 택시의 100% 잘못입니다. 이런 주장이고요. 택시 쪽에서는 아니에요. 저는요, 차로 변경 중이에요. 차로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는 100대 0은 없습니다. 70대 30인데요. 이것은 좀 양보해 주더라도 한 80대 20까지? 그 정도는 할수 있겠지만 100대 0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 양보해도 90대 10,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택시가 어떻게 오죠? 택시가 오는 곳을 보면은 택시가 저쪽에서 녹색에서 나왔죠? 여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입니다. 택시는 이쪽 신호가 빨간불이죠? 택시는 여기 신호가 빨간불이 나왔어요. 빨간불일 때 여기서 우회전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또는 여기 횡단보도가 없을 때 그때는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우회전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한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합니다. 법에는 안 나오지만 대법원 판결에는 비보호 우회전이란 말이 나와요. 즉,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그때 빨간불에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고 사고 나면 우회전한 차가 잘못이다라는 것이 비보호 우회전이죠. 근데 지금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지금은 올 수가 없어요. 이 택시 신호 위반한 겁니다. 물론 신호 위반은 아까 했고 사고는 신호 위반한 다음에 일어난 이때 일어난 사고니까 신호 위반 사고는 아니다라고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택시는 신호 위반에 대해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돼야 되고요. 그리고 신호 위반 사고로 볼 수 있어요. 충분히 택시가 신호 위반 안 했으면 사고 안 났으니까요. 그런데 신호 위반하면서 바로 일어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따라서 신호 위반에 대해서 벌점 범칙금은 별도로 하고 신호 위반 사고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블박사에게 과연 10% 내지 20%의 잘못이 있을까요? 블박차는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택시가 들어와요. 택시가 2차로 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1차로 쪽으로 변경을 합니다. 왜 2차로 쪽으로 오다가 택시가 2차로 쪽으로 들어오면 그 뒤에 서야지. 1차로 쪽으로 변경한 거 그게 블박차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호는 직차동시 신호죠. 직차동시 신호에서 여기서도 직진할 수도 있고요. 2차로에서도 직진할 수도 있고 2차로에서 1차로 차 없으면 내가 1차로 가든 2차로 가든 내 선택입니다. 택시가 2차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어있는 1차로 들어간 거 그건 잘못이 없지요. 풀박차는 1차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완전히 2차로 들어가고 있어요. 바퀴가. 그러다 여기서 갑자기 비상등도 안 켜고 깜빡이도 안 켜고 아무것도 없이 설령 저 차가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뒤에서 오는 차를 봤어야죠. 뒤에서 차가 오는데 이를 무시하고 또는 못 보고 갑자기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택시가 신호 위반에 들어왔죠. 그리고 2차로 쪽으로 들어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핸들 트는데요. 이거를 단순한 차로 변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불법 유턴으로 보이지요. 하지만 아 나는 차로 변경 좀 급하게 했을 뿐이에요. 대각선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믿어준다 하더라도 블박차로서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차로 변경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가야죠. 이 앞으로 쭉 가면 블박차가 빵 하면서 택시 빠져나가고 느리지만 앞으로 가잖아요. 블박차 브레이크 잡았으면 그랬으면 사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죠. 여기서 바퀴 보세요. 바퀴가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이쪽으로. 이게 차로 변경입니까? 차로 변경 바퀴가 1차로 쪽으로 돼야죠. 이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설령 택시의 1차로 쪽으로 대각선으로 급한 차로 변경이라 하더라도 풀박차로서는 저렇게 들어올 것을 예상도 못했죠. 또 갑자기 들어올 땐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풀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유턴구역 들어보셨죠? 어느 신호에도 유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턴은 유턴 표지판이 붙어 있고요. 유턴 구역선에서 즉 중앙선이 끊어지고 흰색 점선이 굵게 있는 곳이요. 거기에서 유턴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예컨대 보행자 신호 시 또는 좌회전 시 그때 유턴해야 되죠. 그 신호가 아닐 때 유턴하면 그러다 사고 나면 신호 위반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신호 위반으로 보는 분도 있고요. 지시 위반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신호 위반으로 보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유턴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유턴 표지판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녹색 신호, 빨간불, 황색 신호, 좌회전 신호, 어떤 신호든지 유턴할 수 있습니다. 상시 유턴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2차로를, 포켓차로 생겨서 3차로를 정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녹색 신호에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고. 또 어떻게 해? 100대 0이지. 그런데요? 상대편 보면, 무슨 100대 0이에요? 아니, 그 차 중앙선 집어넣었잖아. 아니에요, 중앙선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유턴 구역이에요. 그리고 상시 유턴 구역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라면 피할 수 있을까요?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신호 위반이 아니다. 중앙선 침범도 아니다. 여기 봐라, 여기 유턴 구역이다. 유턴 구역이고 불법 유턴이 아니다.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불법 유턴이면 그럼 100대 0 인정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100대 0 아니고 80대 20이다. 안전은 좀 불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블박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 안 보였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피할 수 있나요? 지 같은 상황에서 여기서 이때 나오는데 피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나는 신호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신호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걸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속 55km에서 요거 한 10m 조금 더 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20번 잘못 쳤다 그러면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80대 20이라는 것은 나에게도 20% 잘못이 있다. 즉 100번 중에 20번은 똑같은 상황에서 피할 수 있었어야 되고 똑같은 상황에서 100명의 운전자 중에 20명이 피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요. 피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보이면 빵이라도 해주죠. 미리 안 보였어요. 1차로 차들 때문에. 이에 대해 상대편 보험사는 아 2차로 차가 막히면 여기서 차가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그런데 이미 지나갔어요. 막 지나친 데 이때 튀어나와요. 미리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쭉 막혀있어요. 1차로는. 저 다음에서 좌회전을 차들이고요. 2차로 3차들은 쭉쭉쭉쭉 빠져나갑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라면 1차로 막히니까 나도 천천히 가야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요 사이로 차가 튀어나올 거를 알 수 없고요. 예상을 못 하고요. 저 차가 보이는 순간은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 없습니다. 예상도 못 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 그게 100대 0이죠. 보험사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일 때 예전에는 신호위반이었지만 지금은 신호위반 처리 안 한다.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 중에 일어난 사고 80대 2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거의 항상. 그러나 동시에 들어가다 일어난 사고는 100대 0이죠. 법원에서는 100대 0으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이 없어도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상시 유턴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일 때 80대 20을 주장하듯이 보험사는 상시 유턴구역에서도 거의 항상 80대 20을 주장하는데요. 그것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법원에 가면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상시 유턴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안전할 때. 이 차가 여기서 멈춰야죠. 안 보이니까 멈췄다가 직진한 차가 없을 때 돌아야죠.
서로 안 보였다? 상대가 잘못한 거죠. 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박차에게는 잘못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쏜살같이 역주행 힌트로 나오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저 앞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거라서 미리 3차로 가는데 아이고 10살 된 초등학생이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자전거가 그 앞에 친구가 타는 자전거는 인도로 올라갔는데요. 속도가 너무 빨라갖고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하는 순간 부딪혔는데요. 자, 이번 사고. 만일 여러분들이 블박차의 운전자라면 저렇게 갑자기 달려드는 자전거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과연 몇대 몇일까요? 먼저 자전거가 어떻게 왔는지 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저기서 우회전은 가능해요. 좌회전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중앙선이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만일 도로 가운데에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곳이면은 골목에서 나온 차가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이 쭉 이어져 있으니까 좌회전 안 되는 거죠. 좌회전하는 것은 역주행이죠. 자전거도 차입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다 차예요. 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앙선을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 오면 역주행이에요. 저 상황에서 자전거 우회전하려면 오른쪽에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지금 달려온 자전거는 오토바이 속도예요. 저렇게 갑자기 달려들면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나는 가다가 자전거 달려드는 순간 브레이크 잡았지만 그러나 자전거가 나를 들이받은 거죠. 자동차가 자전거를 받은 게 아니라 자전거가 자동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도저히 못 피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00대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00대 0이 되려면 갑자기 나타났을 때못 피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는 자전거가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 조심했어야 된다. 그런데 조심하지 못한 거, 그게 잘못이다. 라고 하나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런 곳에서 자전거가 저렇게 갑자기 달려올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운전해야 된다 그러면 잘 가다가 오른쪽에 작은 골목길 이면도로가 있으면 거기서 자전거 나올지 모르지? 그럼 잠깐 서갖고서 빵빵 자전거 오지 마세요. 그러고 한칸 지나가고 또 고단 골목길에서 또 섰다가 빵빵 자전거 조심하세요. 그렇게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런 곳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역방향으로 달려들 것을 예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볼 것도 없이 100대 0이에요. 어떻게 피합니까?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런데 이번 사고, 내차 망가진 거, 이거 어떻게 되나 싶어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경찰관의 얘기가, 이거 접수를 왜 하시죠? 안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왜요? 저 피해본 거 어떻게 돼요? 으흐, 이거는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잖아요. 자전거가 약자잖아요. 그리고 저쪽은 어린이잖아요. 이건 무조건 되고 자동차가 잘못한 거예요. 신고하려면 하세요. 자, 그럼 접수 받아줄까요? 이거 신고되면요. 안전운전 불이행, 벌점 10점. 그리고 저 아이 좀 다쳤죠? 거기에 대해서 2주 지나니까 5점, 15점 벌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조심해서 운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4만 원 범칙금 부과됩니다. 자, 접수 정시로 하실 겁니까? 아, 잠깐이요. 그럼 안 할래요. 그럼 안 할래요. 그래서 접수하러 갔다 그냥 왔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경찰관들은 자동차 대 자전거, 특히 자동차 대 어린이가 탄 자전거의 사고일 때는 어린이가 탄 자전거 무조건 피해자다, 피해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타고 왔는지 어린이가 타고 왔는지 미리 보입니까? 나중에 부딪힐 때 보니까 어린이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약자 보호의 원칙 그런 거 없습니다. 자전거가 100%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 접수됐다 하더라도 블박차 운전자에게 아무런 벌점이나 아무런 범칙금도 부과돼서는 안 되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법 주차 그 자체가 위법이죠. 불법 주차에 대해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요. 그런데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정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건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 건물인가? 아, 다음 건물이네. 3차로 4차 물고 가는데 깜빡이 켜 들어가는데 아이고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조금 전에 사람이 걸어왔죠? 걸어왔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나요? 차를 불법 주차시켜놨어요. 그리고 차로 와요. 차로 오는데 자동차가 한 대 가까이 옵니다. 그럼 그 차 지나간데 문 열어야 되는데 그 차가 오는데도 그 차를 못 봤거나 또는 그 차를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거기서 문을 확 열면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하죠. 그런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편은 아니 눈도 없다 뭐합니까? 내가 걸어오고 있잖아요. 걸어오고 있으면은 옆으로 가서 비켜가든가 해야죠. 문을 여는 거 못 봤어요?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100% 잘못이에요. 혹시 내가 여기다가 차 세워놓던 거, 불법 주차했던 거, 그걸 시비 걸어야 된다 그러면 90대 10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요. 이런 입장이고요. 피해 발행 불법 운전자는 아니 내 차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오고 있잖아요. 나는 거기 주차장 들어가려고 그러면 3차로 갑자기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냥 오토바이 같은 게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부터 3차로와 4차로 물고 가고 있었는데 오다 저 못 보셨어요? 아니 선생님이 저를 보셨어야죠. 차가 오잖아요. 그런데 저를 못 보고 문을 갖다 갑자기 열면은 일부러 나한테 골탕 먹이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번 사고는 문 연 쪽이 100번 잘못이에요. 이렇게 서로 상대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문을 열다가 일어난 사고, 개문사고일 때 문 연 쪽이 80번 잘못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문 연 쪽이 100%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안 탄 줄 알았는데 저 앞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들이 쪼르륵 서 있어요. 비상등 킨 차도 없고 또 깜빡이 킨 차도 없고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와 있고 아무것도 없이 차들이 쭉 주차되어 있는 줄 알고 그 옆을 지나는데 거기서 갑자기 문을 턱 열면 피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백대응이 있죠. 그런데 보험사는 개문사고는 80대 20이다라고 언제나 거의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런 보험사의 주장은 일단 잘못된 겁니다. 백대응일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들이받은 차가 더 많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저 앞에 어떤 차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뭐 짐을 내리고 그러는데 그걸 못 보고서 들이받으면 못 본 차가 더 많이 잘못됐죠. 다만 차를 세울 수 없는 곳에 차를 세운 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차에게도 경우에 따라서 한 10% 또는 한 20%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문 연쪽이 더 많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은 그걸
들이받은 블박차가 더 많이 잘못됐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저 앞에서 미리 문을 열고 있으면 문연게 보이죠. 보이는데 왜못 받느냐? 그럴 때는 들이받은 차가 더 많이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지나가는데 문이 열렸어요. 저 상황에서는 못 피합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보면 100대 0이어야 돼요. 거긴 차가 원래 서 있지 말아야 되는 곳에서 갑자기 문을 열었으니까 블박차로서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주택가 이면돌에 차들이 쭈르륵 서 있는데 비상등을 켜고 있거나 깜빡이를 켜고 있거나 또는 브레이크등이 있거나 그럴 때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있으면 그 옆을 지나갈 때 사람이 혹시 문을 열지도 모르는 곳에 대비를 하면서 조심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지나가던 차에게도 10% 또는 20% 잘못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 사람이 있죠? 조금 전에 걸어왔잖아요? 걸어온 사람, 그 사람이 차 앞에 섰어요. 뭐 하려고? 차에 타려고. 그럼 차에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 보였지만은 저렇게 문을 열 것을 어떻게 예상해? 나로서는 도저히 예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100대 0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문을 열 수도 있다는 거죠. 문을 열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옆으로 간다든가, 공간을 좀 둬서 옆으로 틀어서 간다든가, 아니면은, 절 조심해 주세요라고 가볍게 빵! 해줬더라면, 그러면 상대가 나랑 눈을 마주쳤으면, 블박차 운전자랑 눈을 마주쳤으면, 눈을 마주치고도 문을 열었으면, 그럼 100대 0입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아까 앞에 건물 여기 아니네? 아, 이 건물이네? 그럼 내가 갈 것만 본 거죠. 내가 가야 될 것만 본 거예요. 사람이 오는 거 눈에 보였지만 신경을 안쓴 겁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조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 얼마로 볼수 있을까요? 약20%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 사람이면 좀더 조심했었어야지. 라는 측면에서 30%까지도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문연 쪽이 더 많이 잘못됐고요. 80대 20 또는 70대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용차하고 큰 트럭하고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는 똑같습니다. 둘이 같이 브레이크 잡으면 누가 먼저 쓸까요? 승용차가 먼저 씁니다. 가벼운 차가 먼저 씁니다. 트럭은 무거워서 더 많이 밀리죠. 큰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가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정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트럭 오른쪽 차로에서 가고 있죠. 바깥에서 가고 있는데, 빵! 아이고! 서 있다가 들어온 차를 보고,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아봤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차가 그냥 들이받으면서, 멈추면서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로 블박차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블박 트럭 운전자는, 아니, 서 있던 차가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그리고 내가 빵! 했잖아요. 큰 소리 빵 했는데, 거기 멈췄어야죠. 너무나 가까운 데서 나왔으니까, 저로선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핸들 급히 틀었으면 다른 차랑 더큰 사고 날 뻔했잖아요.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상대 트럭의 보험사는, 100대 0이 어디 있습니까? 에이, 이번 사고는 70대 30으로 해야 되는데, 80대 20까지는 해드릴게요. 아니, 왜요? 트럭이 섰다 나왔잖아요. 섰다 나왔을 때 정차 후 출발 중 일어난 사고는 원래 70대 30이잖아요. 근데 그 80대 20까지 해드리겠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과연 이번 사고의 과실률은 몇 대 몇일까요? 상대편 보험사에서 정차 후 출발 사고는 70대 30 또는 80대 20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보험사는 늘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 예전에 만든 기준으로 정차 후 출발차가 더 많이 잘못됐다. 과실비율은 70대 30 또는 80대 20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연한 겁니다. 그거는 저 앞에 차가 출발하는 게 보일 때입니다. 보이는데 왜 조심하지 못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가던 차에게도 20 내지 30% 잘못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번 사고, 출발차 운전자가 상대차가 출발할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영상 보세요. 큰 트럭이 4차로에 서 있고요. 그 뒤에 작은 트럭이 서 있습니다. 큰 트럭이 깜빡이를 켜고 있다 하지만은 안 보여요. 작은 트럭이 가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저기. 그때, 빵! 엄청 빠르게 눌렀어요. 반응이 무진장 빨랐습니다. 그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20m 될까요? 차선 하나하고 공간하고 합치면 약 8m입니다. 그게 세 칸이 안 돼 보이죠? 20여 m 앞에서 들어오는데요. 빵 소리도 한 번 빵이 아니라 빵! 충분히 들리는데 아 나는 안 들을 거야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마이웨이 하면서 그냥 들어오면 블박차로서는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는 수밖에 없죠. 시속 50 내지 55km 정도로 가고 있었다는데요. 시속 50으로 달릴 때 20여 m에 멈출 수 있나요? 승용차도 못 멈춥니다. 승용차도 멈추기 어렵습니다. 블박차는 25톤 트럭이에요. 거기에 24톤의 짐을 싣고 있었답니다. 과적한 거 아니에요. 25.5톤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었어요. 정상적으로 짐을 싣고 가다가 50km에 약 50톤 되는 큰 트럭이 20m에 멈출 수 있나요? 못 멈춥니다. 가까스로 멈추려고 하는데 그 차가 계속 들어오니까 결국은 부딪히고 말았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형차의 특성을 잘 모르실 겁니다. 대형차는 잘 안 서요. 시속 100km로 달릴 때 일반 승용차는 한 6초 정도면 멈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큰 트럭들은 10초에 멈추기 어렵다는 거예요. 차가 계속 밀려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덩이가 산사태 나서 눈덩이에 구릅니다. 아 바위 생각해보지 바위. 조그만 돌멩이 구르는 거하고 큰 돌멩이 구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이 굴러갑니까? 큰 돌멩이가 더 많이 굴러가죠.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승용차와 대형 트럭. 대형 트럭이 더 많이 미끌려서 미끌려진다는 것은 산에서 바위가 구르듯이 또는 눈사태를 났을 때 눈덩이가 구르듯이 더 많이 가서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사고 풀박차로서는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를 잡고 빵 해봤지만 도저히 멈출 수 있는 거리가 안 됩니다. 정지 거리에 부족해요. 이번 사건은 블박차 운전자가 엄청 빨리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 차가 움직이기 전에 좌측 깜빡이가 보일 때 그때 빵이 들어가는데요. 앞차가 멈춰야죠. 그리고 앞에 화물차, 이 집게차라고 그러죠. 그 화물차는 섰다가 출발할 때 빨리 못 움직여요. 가는 차는 쑥 빠져나갈 수 있지만 섰다가는 이제 핸들 틀어서 한 1, 2m 움직이는데 섰다가 출발하는 차는 쭉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뒤에 오는 차가 한 20m 뒤에 있다. 그때 내가 움직였을 때 상대 차는 1.몇 초면 벌써 나한테 오고요. 나는 1.5초 동안에 이제 겨우 바퀴 돌아가는 정도입니다. 섰다가 출발할 때 왼쪽 깜빡이 켜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고 뒤에서 오는 차가 저 멀리 있을 때 적어도 한 50m 정도 뒤에 있을 때 그때는 안전한데요. 30m 뒤에 차가 오는데 그때 들어가더라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 사고 20m예요. 20m. 이번 사고에 대해서 만일 현실성 없는 판사가 재판한다면 블박차에게도 10% 또는 20%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블박차의 무게, 속도 상대차 들어올 때 두 차의 거리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도저히 멈출 수 없다라는
당연한 것을 아는 판사가 재판한다면 이번 판은 당연히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와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나뉩니다. 신호등 있을 때는 신호에 따라 가고 서고 하면 되는데요. 신호등 없을 때는 직진차와 좌회전차 누가 우선인가요? 당연히 직진차 우선이죠.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직진하는 블박차하고 갑작스럽게 좌회전? 좌회전이 아니고 불법 유턴 같은데요. 직진차, 불법 유턴차의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곳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도로입니다. 저 앞에 자동차 한 대 서 있죠. 버스 한 대 서 있죠. 좌회전 깜빡이 켜고 있습니다. 블박차 앞에도 다른 차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블박차 지나갈 차례인데. 아이고. 아니, 거기서 들으면 어떡해요? 거기 중앙선 있잖아요. 중앙선을 넘어들으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이번 사고 상대 차의 중앙선 침범 사고니까 당연히 100대 0이죠. 이건 그리고 불법 유턴이죠. 아니에요. 저 유턴한 거 아닙니다. 제가 좌회전 하려고 그랬는데요. 좌회전 한다는 게 블박차가 너무 빨리 오니까 제가 좀 급한 마음에 좀 원을 좁게 그렸네요. 원을 좁게 그린 좌회전일 뿐입니다. 저 중앙선 침범할 의도 전혀 없었고요. 아유, 그리고요. 여기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서행했어야죠. 블박차 속도가 빨랐어요. 따라서 100대 0은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서행입니다. 그 말 맞아요. 도로교통법에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첫째, 서행. 그리고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다는 것은 그것은 기준이 명확치 않아요. 그건 빼고 생각하자고요. 좌우 다 보여요.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행했으면 내가 들어갈 때 그때 내가 중앙선만 넘었을 때 거리가 상당히 있잖아. 한 30m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30m 될까요? 자, 여기서 이때죠. 이때. 아, 30m 가까이 될 것 같네요. 20m보다 더 되는데요. 그런데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좌회전하려면 거기서 나오면 안 되지. 좌회전할 때는 유도선을 따라와야지. 나는 깜빡이 켜고 조금씩 나올 때 조금 더 와서 정선까지 오는 걸 생각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은 나로서 예상도 못했고 이건 생짜배기 중앙선 침범이야. 아니에요. 중앙선 침범은 길게 되는 중앙선에서 나왔어야죠. 저는 중앙선이 요것밖에 안 되잖아요. 앞에 횡단보도 있죠. 그 앞에 정선이 있죠. 아유, 제가 그 중앙선 그거 넘어온 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가서 정선에서 가다가 뒷바퀴가 중앙선 물은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중앙선 침범 사고도 아니고요. 100대 0은 절대 아니라니까요. 아이, 그게 아니지. 생각해봐. 나로서는 나를 보고 서 있을 줄 알았지.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일부러 나 골탕민이라고 뭐 작정한 거야? 나 기습 공격하려고? 이렇게 서로 싸움이 계속됩니다. 먼저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 측에서 얘기하는 거 그것도 조금 가요. 내가 좀 더 앞으로 가서 좀 급하게 좌회전하다 보면은 바퀴 일부가 중앙선 물릴 수도 있잖아. 그거 내가 1m 좀 더 가서 도는 거나 1m 뒤에서 도는 거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 말도 말은 되는데 그런데 이번 사고는 차체 일부가 중앙선 물은 게 아니고요. 완전히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고 어디서부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안 보고
기준이 모호해요. 경찰은 차체가 전부 다 중앙선을 물었으면 그건 중앙선 침범 사고, 차체 일부만 물었을 때는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닌 걸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 볼 때 이번 사고는 완전히 중앙선을 물었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고가 좌회전이냐 유턴이냐에 있습니다. 좌회전은 그 차가 나오면서 쭉 빠져나갈 수 있죠.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유턴은 못 돌아요. 이곳은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유턴할 수 있는 곳은 왕복 6차로가 확보돼야 돼요. 그래야 차가 슉 돌죠. 건너편에 3개 차로에서도 잘 안 돌아줘요. 조그만 차는 슉 돌 수 있지만 차가 좀 길면은 잘 안 돌아져 갔다가 핸들 꺾든가 또는 뒤로 좀 왔다가 유턴하는 데 시간이 거의 한 5, 6초 걸립니다. 좌회전이면 그 차가 빠져나갈 수 있죠. 블박차 브레이크 잡을 때 그 차 빠져나가면 되는데 근데 이 차는 완전히 가로로 가로막았습니다. 본인은 유턴이 아니라 하지만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불법 유턴이죠.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왔으니까요.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직진해가는 차 아까 이때 보내줬죠? 그리고 지금 이제 블박차 바로 앞에 오죠? 그런데 거리가 좀 있는데 내가 먼저 갈 수 있겠네. 그건 본인 생각이죠. 상대차가 서 있는데 블박차가 빨리 지나가줘야 그 차들이 좌회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차가 갑자기 좌회전 들어올지 모르니까 또는 불법 유턴할지 모르니까 거기서 내가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할 거예요? 불법 유턴할 거예요? 내가 먼저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죠. 교통이라는 것은 쭉쭉 빠져줘야 되는 겁니다. 풀박차에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차가 갑자기 들어올 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거리, 풀박차의 속도와 상대차의 거리를 생각할 때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 혹시 일부 판사들은 아유 저기서 꺾어 들어올 때 거리가 그래도 한 2, 30m 되잖아. 거기서 빵 하면서 급제동했으면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 좀 늦은 것 같아. 그러면서 블박차에게 10% 과실이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항소심까지 가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렇게 갑자기 불법 유턴 또는 좌회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직진차를 보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